끝없는 계단을 올랐더니 평지가 나오는구나. 여긴? 에이, 거기다 돌을 놓으면 어떡해? 아이고, 제대로 계산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새 수에 말려버렸나? 완전 개발로 적의 영지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지. 한신이 만들어 놓은 집을 다 빼앗기게 생겼구만. 내가 바둑돌만 잡은 세월이 천년인데 설마 자네에게 지겠나? 그럴만도. 어라, 손님이 오셨네. 저렇게 앳되고 어린 쿠키가 어떻게 여기에 있지? 부모 손이라도 놓쳤나? 잘 됐다. 손님도 왔으니 이번 판은 몰리는 걸세. 이보시오, 길 좀 물읍시다. 여기서 비스트, 아니 미스틱 플라워 쿠키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오? 그자는 왜 찾으시오? 복수를 위하며 내 왕국과 백성들을 밀가루로 만들어 날려버리고 있거든. 대구머니나, 복수? 이런 우량정정토에서 듣도 보도 못한 험한 말이로구나. 그럴만도. 자자, 자네처럼 주름도 갈라짐도 없는 어린 쿠키가 어쩌다 여길 떠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긴장을 풀고 주변을 좀 둘러보게. 하늘에선 음악이 들리고 바람엔 과일 향기가 실려오며 주야로 세 번씩 천상의 꽃이 떨어진다네. 이런 낙원을 보고 어찌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네도 따라 웃어보게. 웃는 걸 모르나? 그렇소. 설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웃어본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소. 그럴만도 한가? 내겐 여유를 즐길 시간이 없소. 길을 알려주지 않겠다면, 아니 잠깐, 백면사에서 이어지는 이곳도 비스트의 영역일터. 그렇다면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한패인가? 그 고얀 놈의 해태처럼. 검의 공격이 통하지 않아. 아이고 웃겨라. 속세에서 가져온 가느다란 쇠붙이로 우릴 베겠다고? 심지어 가엾게도 쇠붙이가 떨리기까지 하네. 덜덜덜. 아직 어린애가 아니오. 이 정도는 이해해줍시다. 자자, 진정들 하고. 여긴 신선들의 영토라 검의 공격 같은 건 통하지 않는다네. 이곳의 법도대로 바둑으로 승부를 내면 어떻소? 바둑에서 이기면 순순히 자네가 찾는 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네. 이런 급한 때 바둑이라니. 싫으면 말고. 알겠소. 내 상대가 되실 분이 누구시오? 바로 나라네. 이번엔 기필코 지지 않으리. 그럼 시작하세. 번민 가득한 어린 쿠키와 꼬부랑 만두 신선의 한판 대국을 말일세. 딱 보아하니 자네 바둑은 초보겠군. 내가 봐주겠네. 자네가 흑돌을 쥐게. 원래 실력자가 백돌을 쥐는 법이지. 그럼 먼저 성공하시게. 여기에 놓겠소. 오호, 중앙부터 선점하겠다는 작전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 좌상 뒤에. 막상막하인데? 이 대국 과연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구나. 자네 방금 나한테 집 하나를 빼앗겼다네. 에? 어느새? 바둑판 위를 놀이터 삼아 뛰노는 내게는 다 보인다네.
자네는 너무 방어적이고 고립된 바둑을 하고 있어. 눈앞에 집을 지키는데 급급해 차마 빼앗질 못하는군. 좀 열린 마음으로 멀리 내다보는 수가 필요하다네. 그런 조언은 필요 없어. 오호라, 처음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는구만. 하지만 말이지, 내가 여기다 놓으면 호호, 방금 집 하나를 또 뺏겼다네. 어떻게 이럴 수가. 저 갓난쟁이 쿠키가 새우만두 신선의 묘수에 정신을 못 차리는구먼. 수가 뻔히 보이니 어쩔 수 없지. 여기에도 집착하고 저기에도 집착하고, 그러니까 보는 눈이 어두울 수밖에. 저런 식으로 바둑을 두면 절대 못 이겨. 길이 하하해지거든. 오! 드디어 저 새파란 쿠키가 집 하나를 빼앗았어! 내가 짜놓은 판에 걸려들었을 뿐! 마지막으로 여기다 놓으면... 자, 초일기요! 어쩌시겠소, 앳된 쿠키! 대국이 끝이 났소! 승자는 새우만두 신선이오! 휴, 간신히 이름값 했구만. 또 졌으면 500년 동안 놀림거리가 될 뻔했어. 내가 졌다.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시간만 버리게 되다니. 폐색이 짙은 상황에서 끝까지 물러서려 하지 않았던 점은 조금 놀라웠다네. 그것이 자네가 살아온 방식이군. 그렇지? 찰기 가득한 쿠키여, 자네보다 더 오래 산 내가 하나 첨언하자면, 우주의 이치를 이해하고 덕과 지혜를 갖추어 탁한 마음을 털어내세. 그리하여 사사로운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고 득도하게 된다면 자네는 진정 왕국과 백성을 구할 위대한 군주로 남을 수 있을 걸세. 그래, 또 그럴 만두 하려고? 그럼 우리는 만두공원 전에 가세. 허허, 김이 폴폴 나는 뜨끈한 만두공원 전에서 몸이나 지져야겠다. 대국 즐거웠다네, 친구. 나이 300년쯤 더 먹으면 다시 오게나. 자네가 찾는 건 아마도 험난한 길 끝에 있을 것이네. 그곳은 세속적인 현실과 단절되어 있으며 고생을 달게 받아야만 다다를 수 있는 정토일세. 우리와 바둑놀이를 해준 값으로 알려주는 것이니 더 이상 알려줄 수 없음에 원망하지 말게. 또 다 같이 사라지는 것인가? 이보시오, 당신들이 정말로 돌을 깨우친 신선들이라면 미천한 내게 가르침을 주시오. 대체 그 득도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이상의 백성들을 잃지 않을지, 이보시오, 제발!